우리의 운명이 기구하다. 자, 네. 검찰, 경찰, 수사기관이 압수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압수품 안에 오리와 관련된 뭔가가 있나 보죠? 네네. 네. 그 반부화 오리라, 오리알이라고 해서요. 네.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데 여행가서 보면은. 네. 이렇게 부화되다만 오리알을 깨서 먹는 조금 혐오스럽기도 하고 네. 식품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양식으로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부화 오리알이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불법인데 부화가 반쯤 됐다 그 얘기죠. 네네네 이렇게 네. 껍질 까 보면 그 눈, 코, 입이 다 보이는 그런 이제 오리 새끼가 보이는데 네.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그 20대 남성이 이 반부화 오리알을 창원에 있는 마트에서 이제 팔다가 네.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증거물로 이 반부화 오리알 300여 개를 경찰이 압수해서 네. 창고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최근에 날이 무척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창고에 있다가 어느 며칠 지나서 한 14일 지나서 이제 창고에 들어갔더니 이 알이 부화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오리 한 20마리가 뛰쳐 나와갖고 창고 네. 안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얘네들인가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도 지금 오리들이 계속 부화가 되고 있답니다. 아. 알 300개 중에 뭐 어떤 거는 아직 이제 부화가 안 되겠지만 네. 계속 부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난감하고 황당해하는 상황인데 네. 검찰에서는 이 범죄 증거물이고 네. 부적합한 식품이니까 폐기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새 생명이 돼버렸잖아요. 하늘의 뜻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써서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저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에다가 네. 다시 요청을 했답니다. 이거 네. 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 네. 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공매 처분을 하는 게 어떠냐? 네. 라고 이제 건의를 했더니 검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화면입니다. 지금. 아, 얘네들이에요? 네. 반부화 오리알 식품에서 네. 갑자기 이제 부화가 돼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오리 많이 새끼들인데. 컸네요, 그 사이에. 네. 그랬는데 네. 이제 경찰에서는 살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공매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네. 공매 처분을 이제 파는 거죠. 팔기도 하지만 분양도 하기로 했답니다. 네. 경찰 내부에서 서로 저 오리를 분양을 하겠다고. 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야. 저 오리를 잘 키워서 농가에다가 또 분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아,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네. 어린 오리들 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참 그 순식간에 몇 초면은 그냥 껍질 까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었는데. 이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참 창고에서 누가 부화를 이렇게 품지 않아도 저렇게 네. 자연스럽게 태어난다는 게 참 네. 생명이라는 게 신비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힘. 네. 그런 거죠.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이런 최적의 환경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26마리의 오리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